안녕하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송용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두 개의 마구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 주일학교 시절 성탄이 다가오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극 준비로 떠들썩하곤 했습니다. 동방박사 시리즈만 계속되다 어느 해인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등장했거든요. 연극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였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바보 소년 덕구가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 역을 맡습니다. 덕구가 해야 할 대사는 하나뿐입니다. 빈방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겨울에 찾아온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그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해야 하는데 덕구는 차마 그러지를 못합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한참 망설이다 빈방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대사를 하는 바람에 그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덕구는 방에서 혼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한테 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연극은 아주 찡한 여운을 남기며 마쳤습니다. 이렇듯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특히 서방교회는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어느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에도 빈방이 없어서 말과 소와 양이 지내는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걸까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설정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래서 도대체 그 마구간이 어떤 곳이었는지 밝히려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이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그들을 이제 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향을 떠난 처지였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친척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숙할 여관을 찾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당시 베들레헴 마을 중앙에 자리한 그 공용하는 함께 쓰는 그 뜰로 갔을 것입니다. 일종의 자그마한 마을 광장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 동물들을 위한 마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나열해 있는 헛간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헛간 수준의 방들이 바로 하룻밤을 묵는 잠자리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저명한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에 이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원시적인 수준이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골의 허름한 헛간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한 헛간도 없어서 정말 한숨을 짓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여관은 이처럼 식사시설도 갖추지 못해서 여행자는 자기 음식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고요. 또 이 여관 주인이 고작 하는 일이란 게 뭐 요리할 불들 그리고 또 동물들을 먹일 사료 정도 꺼내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호적조사 기간이라서 그 초라한 숙소조차 정말로 지극히 혼잡했을 것이고 그들은 헛간 같은 방조차 없어서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이 여행자들이 동물들을 이렇게 메워두었던 그 공동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를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마을 광장에 마구간이라니요. 낮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나 다 지나다니고 밤에는 동물들을 이리저리 메워놓는 그런 마을 광장. 누구나 지나갈 수 있고 또 누구나 동물을 메워놓을 수 있는 그 열린 공간에서 태어나신 셈입니다. 그건 뭐 제대로 된 지붕이나 무슨 벽 같은 것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이 동물들을 메워두는 그런 기둥들 또 구유들만이 덩그러니 놓인 이 공룡 마구간. 만약 그날이 흰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면 아기 예수는 한방눈을 맞아 밤새 맞아야 했을 것이고요. 블루 크리스마스였다면 겨울비에 흠씬 젖었을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아기 예수가 만약 이러한 바클레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극도로 비정한 사회에서 최하층으로 전락한 비참한 사람들, 즉 레미제라블의 자리에 찾아오신 메시아일 것입니다. 바클레이의 마구간은 이처럼 영적으로는 하늘의 왕자가 그 영광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그 거지의 옷으로 갈아입으셨다는 드라마틱한 무대 장치로는 최적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베들레헴 전통사회 구성원 모두의 덕성이 밑바닥이었다는 오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의 마구간 이미지는 그래서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아동 노동 착취를 고발하는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인 성냥팔이 소녀와 같이 학대받고 소외된 가난한 아이들의 애달픈 사연에서 재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 중동 지방에 오랫동안 그렇게 머무르며 신약학자로 활동한 미국의 케네스 베일리는 전통적인 이런 입장을 반박하는 해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은 베들레헴 중앙 광장의 공룡 마구간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베일리는 성서 고고학과 문화 인류학 차원까지 다 살피면서 이를 논증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6절을 그 성서 원어로 살펴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표현은 거기 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바로 그날 마리아가 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지난 후에 해산한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해산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요셉이 아무리 몰락했어도 여전히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고 베들레헴에는 친척들도 있었고 또 연마을에는 마리아의 사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학자 베일리는 중동 지역이 그때나 지금이나 친족 중심의 대가족 공동체 망으로 되어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마을 광장에 공동 마구간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베들레헴에는 두 종류의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 있었던 윌리엄 바클레이의 마구간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대다수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마구간보다도 더 훨씬 조악한 마구시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들레헴에는 마을 광장의 이 공룡 마구시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마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편의상 베일리의 마구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가 찾아낸 마구간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평범한 상상력을 아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마구간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마구간은 물론 아니죠.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자기가 사는 집과 창고와 마구간이 별도의 건물들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다못해 그 부자의 창고에 딸린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 만약에 어느 부자가 창고의 마구간을 내주었다 해도 산모와 아기를 그런 환경에서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을 지내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차디찬 지역사회였다고 온 동네에 온 나라에 광고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도 무능한 가장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고 마구간 구유에 놓인 아기를 구경만 하고 그대로 떠나버린 그 들판의 목자들이나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정말 한심한 부류가 되고 말죠. 그래서 베일리는 신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들에서 마구간의 단서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당시의 평범한 농부들은 대부분 방 하나 혹은 방 두 개의 아주 소박한 가옥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맨 왼쪽 낮은 곳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열면 마당이 아니라 실내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문 입구 안쪽 오른편에 이 작은 계단이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면 그곳이 방입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의 출생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소, 나귀, 양을 불과 몇 마리만 갖고 살았습니다. 짐승이지만 너무 귀한 재산이자 식구였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물들은. 이스라엘은 밤이 참 춥습니다. 난방시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바로 앞에 있던 그 마구간의 동물들과 벽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진 약간 높은 지역의 그 방 안에 있는 식구들의 열기로 서로 추위를 덜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사진 구조라서 안방을 이렇게 물로 청소하면 곧장 또 마구간으로 그 물들이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집안에 방이 둘 있는데 낮은 방은 마구간이고 높은 방은 안방이요. 그 사이에 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를 낮은 이 마구간 바닥이 아니라 약간 높은 이 가족방 끝에 흙이나 돌로 된 방바닥을 정성껏 파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마구간 방에 있는 소나 나귀가 벽도 없으니까 목을 내밀어서 가족방 끝에 있는 구유에 놓인 여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 바닥에 작은 구유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건 키가 작은 양들의 몫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등잔불을 그 안방에 켜면 그 불 하나로 온 집이 환하게 비추이는 그야말로 독특한 옛날식 이스라엘 가옥 구조였던 것이죠. 자, 결국에 들판의 목자들이 마구간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았다는 누가의 기록이나 동방의 박사들이 분명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았다는 마태의 기록이나 알고 보면 두 개의 마구간이 아니라 하나의 마구간에 대한 공통의 리포트인 것입니다. 목자들도 박사들도 마을 광장의 공용 마구간을 찾아간 게 아니었고요. 어느 소박한 농가를 찾아간 셈이죠. 파트네라고 불리우는 이 구유는 그 농가의 단칸방과 실내 마구간이 만나는 지점에, 정확히 말해서 마구간이 아니라 단칸방 구석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안방, 즉 가장 뜨뜻한 지점인 안방의 구둘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차가운 광장 저기 길바닥이 아니라 어느 평범한 농가의 안방의 따스한 구둘장에서 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 문간 마구간에서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만삭의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대접일 것입니다. 대신에 마리아는 서너 계단을 힘들게 오르고 들어간 그 안방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당시 전통에 따라서 남자들은 방을 비우고 나갔고요. 여인들은 산파를 데리고 와서 해산을 도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옆집이나 이웃집에서 찾아온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그 이야기를 꽃피웠을지도 모르죠. 마구간과 구유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요. 여전히 그 여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누가는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이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여관은 어떤 여관인가 하면 그건 여행객을 위한 숙소입니다. 베들레헴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여관도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있을 곳이 없었다는 여관은 카탈리마로 불리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옛날 그 우리식으로 사랑방이나 요즘 그 게스트룸 같이 일반 가정 안에 있는 손님방인 것이죠. 베들레헴 당시 촌락 가옥은 대부분 단칸방이었지만 약간 여유가 있는 집은 약간 더 높은 위치에 다락방이 하나 옆에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의 여관으로 번역된 사랑방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서민집이 아니라 좀 넉넉한 중산층 집에서 해산했으면 더 편했겠지만 그 인구조사로 판도케이온 여관은 물론이고 이 까탈리마 사랑방들까지 죄다 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태껏 세상 사람들은 바클레이의 마구간만 알고 지냈습니다. 베들레헴 넓은 광장에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거절당한 한 아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일리의 마구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소박한 농가에 크리스마스는 환대를 받은 한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마구간 구유에 누인 것은 모두가 그분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평범한 농부 한 사람이 자기 집 안방을 마리아에게 내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성자께서 막상 이 땅에 내려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내보시니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한계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 날씨도 사람이 돼서 내려와 보시니까 생각보다 많이 추우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의 모티브를 이 말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에게서 찾은 건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보곤 합니다. 대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와 알몸으로 어느 교회당 담벼락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미하일은 너무나 춥고 이제 인간이 됐기 때문에 고독하고 배고프고 병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아주 가난한 구두수선공 세몬이 그를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천사라도 미하일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일리의 마구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상류사회 대저택도 아니고 또 중산층의 저 높은 아파트들도 아니고 아니라 도시서민의 평범한 주거지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골 초가집 안방도 얼마든지 해당되겠지요.
진정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화려한 백화점의 샹들리에가 아니라 안방 구들장은 따뜻하고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모락모락 끓고 있고 또 소들이 음메음메 거리는 마구간이 가까운 어느 시골집의 정겨운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가정의 보통 아이, 커먼 차일드로 오신 아기 예수의 말구유 탄생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구수한 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자기들 형편에서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를 영접한 베들레헴 서민들의 실화입니다. 지극한 최고의 선이 되시는 The Supreme Good, 그 가장 높은 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보통 사람들, common people들의 집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공간, common place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아기 예수는 모두를 위한 공동의 선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common good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구라도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갈 수 있어서 다들 좋았다고 우리 성경의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스하게 환대했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엄청난 고난을 겪고 기막힌 아픔을 겪어야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누구나 언제든지 평범한 일상 속에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조그마한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오늘 저녁 창거리가 좀 변변치 않다 해도 그런 우리 집에 주님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라기보다는 평범한 대다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보통의 누구나 써내려갈 수 있는 일상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리의 마구간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공동의 선이 되어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대를 망쳐버린 바보 덕구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방에 찾아오십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여러분 한편의 연극 같은 자기 인생의 어느 막을 실수로 망쳐버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바클레이의 마구간, 아니 덕구와 성냥팔이 소녀의 마구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된 모든 자들을 위한 공동선이 되시고자 광장 길거리까지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이죠. 이처럼 두 개의 마구간은 우리와 모든 일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롯이 만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